새 정부가 중국의 맹렬한 추격에 직면한 핵심 산업, 반도체 산업 지원을 통한 초격차 유지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반도체 업계가 부진한데 세금 감면과 투자 인센티브 제공부터 국가적 반도체 인재 육성까지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반도체 강국 지원을 위한 새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다음 달 원자재값 폭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발전 전략 발표를 앞두고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부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반도체 단지 조성 시 신속한 인허가 처리 방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하루 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반도체 업계와 원탁회의를 열어 업계에 애로를 들었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간 4대 과학기술원 모두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만들고 반도체 인재 3천여 명 양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최대 10%인데 경쟁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설비 투자라고 하면은 그 시설에 대해서도 이제 세제 혜택 강화하는 필요가 있고 전략 산업으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인세 감면도 지원해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대기업 감세 비판과 반도체 산업 육성 필요성 사이에서 정부가 얼마나 통큰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